언니,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 언니가 지금 의미를 두고 사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네, 맞아요. 겉으로는 되게 아닌 척 정말 많이 노력하고 오늘 여기 오신 것 같아. 근데 희망의 끈을 어디다가 잡으셔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기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지내? 혼자 집에서? 이게 일단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근데 대인급피증까지 심해져가지고요. 병원 나오는 거 말고는 집 밖에 나오는 게 사실 힘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까 전에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 이래서 이게 진짜 큰 결심 아니면 언니한테는 진짜 힘든 이게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오는 것도 네, 맞아요. 그 차들 수많은 차들 보면서 그 피하면서 오는 것조차도 언니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야 지금. 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무릅쓰고 오셨다는 건 언니도 한편으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는 더 이상 안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거든, 지금. 죽어지지가 않아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언니 명안 짧아. 절대 안 가요. 안 죽고 살아나고 살아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는데 이 지금 상태는 제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지가 그쵸. 않는데 병원을 다니는데 지금 몸이 만신창이에요. 성안대가 없고 당연하지. 다 정신뿐만이 아니라 뭐 뇌는 왼쪽이 다 멈춰있는 상태래요. 불안장애 우울증이 심해서. 근데 다른 곳도 지금 뭐 이래서 옆에 80 넘은 90이 다 가까이 되신 엄마가 저 죽을까봐 맨날 오셔가지고 지키고 계세요. 아이고. 예, 너무 죄송스럽죠. 제가 보호해드려야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언니가 어쨌든 큰 실망 아닌 실망과 사람한테 큰 진짜 호되게 되었어.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언니가 그냥 진짜 모든 걸다 놔버렸대요. 근데 이게 세월이 조금 길대. 이런지 지금. 그래서 그때 그 상처들이 조금 잘 극복이 되고 뭔가 그랬다면 언니가 여기까지 오진 않으셨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고 뭔가 상처의 깊이를 아무리 똑같은 데미지를 받아도 이 받아들이고 이걸 케어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마음이 여린 사람인지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너무 더큰그 데미지를 받은 거야. 그로 인해서 우리 언니가 지금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언니 나는 근데 희망끈 놓지 말라고 얘기가 자꾸 나와. 왜? 결론은 언니 말대로 언니 죽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더 자살 시도를 언니가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 언니 몸만 자꾸 망가지지 절대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곤욕이지 않아, 언니? 무서워요, 오래 살까봐. 그러니까 언니가 자꾸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내 몸은 피해를 자꾸 보니까 자꾸 망가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90이 넘으셨고요. 어머니가 85세 이런데, 사실 어머니, 아버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연세가. 근데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신 네, 편이셔. 연세에 맞아요. 비해서. 근데 불안해요. 당연하죠. 그분 일이, 지금은 솔직히 언니가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식으로서 더 이상 불효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끈을 그 간신히 잡고 있는 게 있거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혹은 두 분 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우리 언니가 진짜 나 될 네. 대로 되라 더 망가질 것 같아 나는. 그쵸. 그게 너무 겁이 나고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거를 얻으시는 분들은 보통 뭐 신가물이다, 조상가물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기는 해.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의 병도 가장 크다는 거야. 일단 인간의 마음의 병을 치료한 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이제 두 개 다 너무 범위가 크다. 응? 점을 봐도 솔직히 열심히 살아라, 희망끈 놓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밖에 할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 우리 언니가 차라리 일이라도 하면서 네. 뭔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근데 지금 또 언니가 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만큼 한 노력하는 게 언니한테는 최선이야. 지금 살고 있는 이 노력하는 게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그것도 진짜 언니한테는 곤욕이거든. 네. 네. 일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도 어렵고 예, 많이 어렵고 지금 1년 돼가거든요. 그만둔 지. 근데 밖에도 못 나가니까. 어제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1년 전까지는 직업상담사여서 상담해주는 일. 근데 예. 또 그 일이 또 사람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상대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 내 감정도 네. 내가 케어하기 힘든데 남의 감정까지 다 읽어내가지고 그걸 한다는 네. 게 언니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네, 맞아요. 아니면 언니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거 배워볼 생각 없어요? 어떤 거? 공예라든가 이거를 공예를 배워서 네.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판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한데 언니처럼 이제 힘드셨던 분이 계셨거든. 근데 이제 그분은 충격받은 게 아이를 잃었었어. 근데 이혼까지 당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언니처럼 막 힘들게 계셨던 분인데 네. 의미를 둘 데가 없으니까 누구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분도 왜냐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식 죽였다 남편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거든 그 언니는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그때 당시에 또 그 전 손님이 문화센터에서 네. 선생님은 일하시는 분이 정말 물어봤었다? 내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런 거 요즘에 혜택이 많다더라. 다니면서 배워서 언니 혼자만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직업삼아 살면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해갖고 그 언니가 뭐를 배웠냐면 그 한지공예 이거를 네. 배웠대 그때 네.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지 공예를 하는데 배울 때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 언니가 그걸 인터넷으로 네.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하고 이제 한지 공예를 하지만 그 전국 끼어서 뭐 이런 전등 만들고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해서 판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언니가 조금씩 많이 회복이 되고 자신감도 찾고 해갖고 그 일을 지금 인천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갑자기 그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언니야를 보니까 네. 그분도 좀 많이 힘드셨거든. 근데 그 약이 부작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언니가 말했던 아까 뇌도 굳고 활동을 못하고 이런 게 그 약이 너무 세고 네.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야도 한 번쯤은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정말 그게 안 돼. 그 언니도 그 결론을 내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한 3개월 이상이 걸렸었어, 그 분도. 근데 언니 이러다가 대충 이렇게 하다가 언니 명이 짧으면 언니 말대로 그냥 그렇게 편하게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언니가 그게 명이 짧으신 분은 아니거든.
언니 자신한테 한 번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이 하고 싶어 나는. 제가 뭐 긴 얘기지만 짧게 네. 좀 네. 예. 하고 싶은 말 예. 하시면 좋아요. 하자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 맞아. 전공 아동심리인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하다가 네. 나중에는 제 사업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37살 10월에 네.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이었어요.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뭐 정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딱 그 겉만 보고 네. 한 거지. 네. 등쳐먹으려고. 1년 정도 막 죽어라 쫓아다니고 이래서. 근데 저는 다른 거는 결혼 생각이 없고 일만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부모님한테, 어른한테 잘 하는 모습이랑 제 조카를 제가 키웠는데. 제 조카를 너무 예뻐하고 이런 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사기였고 예, 그러고 나서 같이 산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죽어라 몇 년 동안 밤낮 잠 못 자고 그 빚을 제가 갚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까도 나오는 줄 몰랐고 이 돈 때문에 아직 젊은데 돈 갚으면서 살면 되지 그렇게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까도 나오는 거예요. 그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습관이야. 네, 뭐 정말 도박, 바람, 뭐 정말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몇 년 동안 그때 다 몸이 고른 것 같아요. 그쵸. 언니가 에이. 너무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에이,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옛날에 우연히 회사 같이 다닌 사람이랑 정말 우연치 않게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혼을 했더라고요. 애가 셋 있고. 그때 당시에는 애 엄마가 이제 애를 키우고 이래서 이제 서로 뭐 공감대 형성도 되고 뭐 위로해주고 뭐 이러다가 이제 연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네. 쭉 있다가 이제 애들 엄마 기책 사이로 이혼을 한 거라 이 사람이 이제 뭐 어쨌든 애들 엄마는 이 사람이랑 살고 싶어서 애들을 볼모 삼아서 막 그렇게 했었나 봐요. 막 애들 핑계 대면서 집에 그 본가 집에 와가지고 들어 누워서 기회를 달라 용서해 달라 막 이러고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지 않고 저하고 계속 만나다가 2019년도에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 혼인신고는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괜찮아요. 2019년도에 혼인신고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혼 도장을 찍은 게 이 사람이 이제 지방에 사는데 경찰이거든요. 근데 이사 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애들을 또 보낸 상태예요. 양육비를 보내면서 애 엄마가 키웠는데 자기 못 키운다고 데려가라 그래서 애들 셋을 데려왔대.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든 결정을 했거든요. 당연하죠. 그 주위에서 다 말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주위 아니 아직 그때는 어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마지막 애가 남자 마지막 막내가 유치원생이었어요. 딸 아들인데. 애들도 되게 예민한 시기고 그래 그 정도면 크지 받아들이기가 네, 정말로 쉽지 않았어 주위에서 다 말리고 남의 새끼 못 키우는 거다 너 아니다 막 이랬는데 전 이 사람이랑 같이 함께 하고 싶으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애들 내 새끼처럼
키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집을 얻고 살림을 다 차렸어요. 다 세팅 다 해놓고 그 다음 날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 돌변한 거야. 좀 상식 이하의 행동을 많이 하시고 욕도 엄청 잘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못 살게 하더라고요. 오기 전에 그렇게 싫었으면 그럼 오기 전에 그러든지 말렸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 이렇게 어긋장을 놓으시는데 근데 자기네 엄마가 아빠가 이상하다는 걸 이 사람도 알아요. 예, 아, 이 아들이 큰아들인데 자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기셔요.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러면 저한테 우리 엄마 아빠 알잖아. 그치. 어? 뭔가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든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너는 신경 쓰지 마라던가 뭐 이렇게 이렇게 보통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제 손을 놓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언니는 너무 기가 막혀서 네, 뭐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네 진짜 너무 상처받는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도장 찍고 이튿날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거기 살림 그냥 다 놔두고 제 옷까지만 다 보내고 정말 아무도 없는 제주도에 갔는데 다시 연결이 또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연락 보고 싶다 해서 와서 가지가지 와가지고 또 그때부터 쭉 이제 애들 방학이면 한 번씩 오고 또 그 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내 형제들한테도 기만하는 것 같고 너무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고 저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고 저한테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가스라이팅도 했고 막 이런 건 아는데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책감, 죄책감 이게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8, 9년 정도 만났는데 산 거는 하루도 안 되잖아요. 그쵸, 왕래만 했을 뿐이지. 근데 혼인신고는 돼 있고 이것도 참 억울하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제가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번씩 미래가 없다 보니까 그쵸. 터져서 이 사람한테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잡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기 결혼 당한 것보다 이게 지금 너무 더 커요. 사기 결혼은 노란한 것 같거든. 네.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이어서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건지 뭐 악연인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서로 필요로 의해서 못 놓는 부분도 있던 것 같아. 언니도 이게 마지막이다 최선을 다하면 어쨌든 결실을 나중에 보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뭔가 빛을 보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끈이 그때는 있었거든. 근데 그 남자도 자식은 배제를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 인생만 보자면 언니랑 같이 있는 게 좋고 내 새끼들을 보면 절대 이건 끊어낼 수 없는 거야. 그 갈림길에서 본인이 중심이 안 선 상태에서 언니한테 상처를 준 거야. 선생님 저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사기 결혼해서 실패했고 이 사람이랑 사이에서 정말 아이를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그랬겠지만 제가 이제 막 원하니까 마지못해 병원 가서 검사도 했는데 둘 다 너무 좋다 이상 없다 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내 아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네. 언니가 그 아이 보고 희망 짓고 살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제 친구들은 정말 다 잘 살고 저만 이런데 다
다행인 줄 알아라. 아이 없는 거 천만 다행으로 알아라. 이렇게 위로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쵸, 언니 입장도 예, 다른 거지. 새끼 하나 있으면 그 새끼 내 피붙이 맞아. 보고 참고 어떻게든 살 명목이 있는데 맞아요. 답답하네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언니가 더 힘들어져. 저는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되게 집에만 있는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솔직히 그 네. 언제까지는 기운에서 온다기보다는 네. 우리 언니야가 언니한테 나 이제 나갈 거야. 나갈 수 있어. 이 용기를 심어줄 때 바뀔 거예요. 왜냐면 언니가 신적인 기운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케이스들은 네. 그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돼. 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저 선생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삼재 뭐 이런 거예요? 삼재는 내년에 들어와요. 근데 아. 삼재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오히려 우리 언니야는 그 네. 삼재를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쵸. 왜? 그 나가기까지가 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그게 나한테 삼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그 네. 감정이. 네.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가. 네. 그럼 나한테는 큰 변화거든. 그러면 이게 나간다고 해결이 될까라고 무서움증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삼재의 감정으로 액땜하듯이 네. 지나갈 수 있고 거기서 변화되는 감정에 대해서 언니가 좀 더 좋게 더 발휘가 될 거야. 언니한테는 삼재가 그렇게 나쁜 삼재가 아닐 아. 수도 있어. 오히려. 네. 그쵸. 제가 마음먹게 달린 거네요. 네네. 아. 그리고 나는 충분히 언니가 그걸 할 수 있다. 있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기운이 오고 있으니까 아, 그걸 빨리 잡았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요? 왜 언니도 이제 힘든 거에 이제 거기에서 거의 뭐라 그래야 돼? 다 해볼 거 다 해봤거든. 그 이상 없어 할 게. 네. 할 게 없어요. 그럼 더 이상 뭐래? 반대가 되는 거야. 그때 감정은 이제.